5번 학생들 간의 감정선 하겠습니다. 이 책, 이런 책이 있어요. 소녀들의 심리. 절대 잊지 마세요. 머리 아파. 뭔 얘기인지 몰라. 근데, 아이고, 다 웃어. 소녀들의 심리학 200종이 넘는데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, 6개월쯤 지나니까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. 그 내용이 뭐냐? 소녀들이 왜 뒷담을 깠냐? 앞담을 못하니까. 앞담은 무슨 얘기냐? 때에 맞게 제대로 자기 의견 표시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? 문화인류학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다. 얌전하다, 순하다, 착하다. 네. 근데 얌전하고 순하고 착한 건 사람한테 써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. 이건 뭐에 써야 돼? 반려동물에 대해서. 얌전해서 뭐에 써먹어, 사람이? 착해서 뭐에 써먹어? 제가 이것도 학부모님들 오실 때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준비된 교사의 지갑에는 항상 문상 만 원짜리가 준비되어 있어요. 문상 만 원을 꺼내 보여. 담임의 산불 정치. 선생님, 욕 안 하고, 체벌 안 하고, 요즘은 욕하고 체벌 할 수도 없죠? 아동학대법 때문에. 또 한 가지. 뒷담 안 깠다. 내가 여러분들 뒷담 깐 거 발견하면 선생님이 반 원짜리 문상 준다. 흔들어. 충격으로 뭔가를 한 거고. 어? 그 얘기 뭐, 그리고, 뒷담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애들이 선생님한테 까칠하게 이렇게 뭐, 이렇게 무슨 말 할 때 있잖아요. 그때 선생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좀 제가 아프더라도 애가 입 바른 말 하면 엄지척해요. 와. 나는 이런 친구 좋아.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잖아. 뒤에서 말하면 뭐야? 뒷담화야. 막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거를 처음엔 서툴어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세련되게도 표현하고